I love Pops English. Welcome, 쌤의 팝송 영어 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어려운 영어는 가라. 쉽고 재미있게 영어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는 Welcome, 쌤의 I love Pops English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재 준비하시고 교재 책상 위에 놓고 3과 오늘 배울 곡 You Raise Me Up 한번 보시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You Raise Me Up. 이 곡은 원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틀어주고 유라는 존재를 주님께서라고 번역해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저 높은 산에 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곡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성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복음성가는 아니에요. Book Island Minio, Londonderry Air라는 곡이 있는데 그 멜로디에 개사한 곡이 Danny Boy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노래를 2002년도에 노르웨이 출신 뉴에이지 그룹 Secret Garden이 그 곡에 멜로디를 따서 원래는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후에 팝그룹 웨스트라이프가 불렀는데 왜 9.11 미국 테러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류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이 곡이 흘러나와 전 세계인들이 위로받았던 곡이죠. 그래서 이 곡은 지금도 힘겨워하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격려하는 그런 위로의 곡으로 많이 드라마나 TV나 이런 데서 틀어주고 있어요. 바로 이 You Raise Me Up 바로 요 곡을 여러분 오늘 정확한 가사를 배워서 한번 불러보겠어요. You raise me up. 여기에서 you라는 말은 여러분 you는 당신이 raise me up. 제목이 raise라는 단어가 있죠. raise는 원래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끌어올리다, 들어올리다, 밑에서 위로 올리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me, 나를 up, 위로 올려주신다. 나를 위로 올려주신다 라는 느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다운시키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혹은 여러분을 끌어올려주시는 분이 있나요? 당신이 나를 you raise me up 올려주시니 주변에 나의 가족 중에 엄마, 아버지, mother, father 혹은 여러분의 friend, husband, wife 여러분의 가족, 친구, 누군가가 여러분이 뭔가 하겠다고 여러분 힘들 때 나를 끌어올려주고 나를 늘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은 절대 자살한 사람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nobody's here 혼자만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불행하게도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누구를 raise up 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제목 You Raise Me Up 즉 이 말은 encourage 용기를 주다, 북돋아주다, 나를 끌어올려주다, 내가 다운됐을 때, 쓰러졌을 때,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대, 당신 혹은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부처님 누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배우는 노래 You Raise Me Up 발음 따라할게요. You Raise Me Up 당신 나를 올려주십니다. You encourage me. 당신이 언제나 나를 이렇게 용기 주고 북돋아줍니다. You always encourage me. You always encourage me.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가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발음을 따라해 볼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다시 한번. One more time. When I am down and 더 약하게 하세요. And all my soul so weary. Weary가 아니라 weary. When troubles come, trouble 하지 마시고 TR 발음 troubles come.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빨강색은 발음을 약하게 and my heart burdened 더 약하게 burden be. 자, 모른다는 줄 볼게요. 책을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옳은 단어 밑줄 긋고 textbook open your page 28, 28쪽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 두 줄 when I am down, when I am down. 자, when 하면요. 의문문에서는 언제,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야, 이럴 때 쓰지만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뭐뭐일 때란 뜻이에요. 뭐뭐일 때 이렇게 해석해요. I'm down. 내가 다운할 때, 다운한 상태에 있을 때, down은 여러분이 형용사로 우울한, 축 처진 이런 뜻이에요. 교재에 보면 29쪽 오른쪽 위에 단어가 설명이 돼 있어요. 의기소침한 이란 뜻이다. 내가 축 처지고 우울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and 그리고 접속사 두 발음 약하게 am.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면 my soul, 나의 영혼이, 영혼을 soul이라고 해요. soul is가 생략, so weary 콤마 대신에 내 영혼이 너무나, so는 very랑 같은 말이에요. weary, 지친 이란 뜻이에요. very tired,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tired 하잖아요. 너무 지쳤을 때 weary라고 해요. 내 영혼이 너무나 지쳐 있을 때. 또 한 가지 when 하고 또 나왔어요. 주어 동사 troubles come. troubles. 자, trouble 하지 마시고 troubles. troubles 나왔죠? 그럼 trouble은 지난 시간에 yesterday 배울 때 나왔었죠. troubles. 고통, 고난, 어려움, 역경.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역경이, 고난이 come 와요. 누구에게 오세요? To me 생략.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오니까 and 어떤 상황이냐면 my heart 나의 가슴, 마음이 burdened 무게감이 느껴지고 무거운 burden이란 말이 무게란 뜻이죠. 짐 burden be 그 내 가슴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때.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뭐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자, 교재 보면서 제 입을 보고 When I am down, 내가 down. When I am down, 내가 우울하고 And Oh my soul, 영혼이 So weary 내 영혼이 지쳐있을 때. 자, weary란 단어 I'm so weary, 난 너무 지쳤어요. 난 너무 지쳤어요. 땡벌. I'm so weary today. 즉, very tired란 뜻이라고요. Weary.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피곤하면 어디가 피곤해요? Body. 몸이 피곤하죠. 그래서 I'm tired라고 해요. Tired. 근데 정신이, 정신은 힘들면 뭐예요? Stress를 받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 구성됐어요? Body, 신체, 몸과 그 다음에 mind, 정신. 몸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을 믿거나 제3차원의 영혼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도 soul, 영혼이 있다. 그래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친 게 아니라 이제 그 영혼까지, 영혼은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데도 영혼이 지칠 때 그러면 얼마나 지쳤다는 걸 이 한 문장에 너무너무 힘든다는 걸 표현한 거죠. 제 첫 문장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바로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 when troubles come, troubles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막 겹겹이 닥치는 거예요. 발음 같죠? When troubles come. And 그러니까 가슴이 무겁고 뭔가 막 짓눌린 느낌. And my heart burden be. 자, 발음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많이 여러분이 read, 읽어보시고 발음이 자신 있어야 노래가 돼요. 아셨죠? 자, 첫 소절 여러분 가사 보면서 저랑 노래 한번 따라해볼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시작!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시작.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닥쳐서 너무 힘든다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바로 이 노래는 이렇게 했어요. Then I am still. 자, 두 번째 발음 따라할게요. Then I am still. I'm still. And wait here. Wait here. Wait here. Wait here. In the silence. In the silence.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자, 연음대요. Sit a while. Sit a while with me. With me. 그럴 때면, 그때면 then. Then 그러면 I'm still. 나는 still 하고 있습니다. 자, still은 부사를 쓰면 여전히 아직도 I still love you.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를 쓰였을 때 비동사 다음에 보어 형용사를 쓰였어요. 이때는 still이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면 막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떤다, 술을 마신다, 어딜 간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뭘 하느냐? I'm still and wait here. Wait. 그리고는 wait here. 발음 같이 wait here. 여기서 기다립니다. In the silence 가르쳐보세요. 자, 부사구 silence. 어떻게 가만히 있냐면 움직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silence. 발음이 액센트가 같이 silence. Silence. 그러면 나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리냐면 until, till 여기 액센트가 있어요. You come, 그대가 올 때까지, 당신이 올 때까지, 당신이 와서 come, 와서 and 어떻게 하냐? Sit a, 자 여기가 연음이 돼요. Sit a, sitter, sitter, and sit a 이러지 마시고요. And sit a while, sit a while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A while은 잠시, 잠깐이란 뜻이에요. 그대가 내 곁에 와서 잠깐 어떻게 하냐면 sit, 앉아있어요. 누구와 함께? With me. 그저 그대가 와서 나에게 힘든 나에게 돈을 주고 술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와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Then I am still. 발음 repeat after me. 한 번 더 따라할게요. Then I'm still. 자, still 을 사운드 진하게.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In the silence. 발음하실 때 접속사 and 약하게. In 전치사 더 약하게.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자, 연결해 봤어요.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and sit a while and sit a while with me. 그대가 until은요. 접속사로 뭐뭐일 때까지 당신이 와서 내 곁에 잠시 앉아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가사 네 줄이 끝났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노래를 따라 할게요.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시작.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시작.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내 곁에서 앉아있어서 앉아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1절 다 함께 불러볼게요.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til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그대가 와서, 그럼 그대가 와서 내게 어떻게 해주는지 그 다음 후렴 꾸면서 가사 발음 따라 해볼게요.
You raise me up. R. Raise. Raise. Raise me up. So, I can. I can. I can. I can. Can 발음하지 마시고 조동사는 약하게 발음하면서 할 수 있다. I can. I랑 can이 확 붙어요. 같이 I can. Stand on mountains. Stand on mountains. 모른다나 밑줄.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walk. To walk. On stormy. Stormy. 폭풍치는 이란 뜻이죠. Sea. 바다. 여러 바다. Seas. Seas. Stormy seas. Stormy seas. 자, 이 후렴구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발음 저를 보고 발음 따라 해볼게요. You raise me up. Raise. R. R 사운드예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I can stand on mountains. I can stand on mountains. 교재 있으신 분은 stand on mountains 밑줄 가볼게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walk. Walk. 걷다. Walk on stormy sea. 자, 교재 밑줄 가볼게요. Walk on stormy seas. Walk on stormy seas. 폭풍 치는 바다를 걷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사 내용을 볼게요. You raise me up. 그대가 나를 일으켜줍니다. You는 그대, 당신,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을 기운 주는 사람을 다 you라고 하면 돼요. 자,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So, 그래서 I can, 나는 할 수 있게 되죠. Stand, 서일 수 있다. 서다, 어디 위에 서다. On mountains,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이 stand on mountains,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해석하면 산 위에 서다. 여러분, 산이라는 존재,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저 위로 올라가야지. 저 높은 곳에 어떤 삶의 목적, 목표, 어려운 걸 딱 세워놓고 가겠다. 그런데 중간중간 포기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설 수 있게 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목적을 정해놓고 뭐뭐 하고자 하는데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옆에서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내가 쓰러지면 다시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켜 세워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저 산 꼭대기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남편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친구고 혹은 주님이고 웰컴쌤이고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살만한 세상이다. 혹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꼭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발음 같이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그대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반복되는 말인데요. So I can 대신에 to walk on stormy seas. Walk, 걷다. On stormy seas.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걷게 한다. 자, 그 표현 밑줄. 폭풍치는 바다. 여러분, 그냥 잔잔한 바다는 아름다운데 폭풍치는 바다는 뭐를 상징할까요? 두려움을 상징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못하는 어떤 것, 그것을 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 사람, 폭풍치는 바다를 바다 위로 walk,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너무나 상징적인 멋진 말이죠. 자, 여기 후렴구 발음 따라 해볼게요. 노래로 따라 해볼게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시작.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다 같이.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가사, 마지막 가사 볼게요. I am strong. 발음 같이 I'm strong. I'm strong. 모른다라 밑줄. Strong. 강한. When I am on your shoulders. When I am on your shoulders. On your shoulder. 가르치고.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More than 밑줄. 뭐뭐보다 더. 뭐뭐 이상이란 뜻이에요. I can be.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I can be. 가르치고.
내가 될 수 있는 그 이상. 자, 그렇게 하면 그대가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저 힘이 나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stand on mountain 산에도 오를 수 있고 폭풍치는 두려움조차 극복하며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강해집니다. 같이 I'm strong. Strong, 강한. Strong. 나는 강해집니다. 언제 강해지면? When? When 주어동사 나왔죠? 뭐뭐일 때? I am on your shoulder. 가르쳐보세요. On your shoulder. Shoulder라는 말이 어깨죠. 그대 어깨에 기대다 라는 말. 자, be on shoulder는 어깨에 기대다는 건 의지하다는 얘기죠. 당신의 어깨에 기대면 어깨에 기대는데 왜 강해질까? 자, 이 역설적인 표현 더더욱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 기댄다 이러면 약함을 상징하지만 정말 기댈 때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잘나고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전 세계에 잘났다는 모든 인간들이 나 잘났다 신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정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제가 뭐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빌고 뭔가 기댈 때 더 강한 힘이 난다는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일 때 더 강해진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기대면서 그가 주는 힘 때문에 더 강해진다라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돼요. 발음 다시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여러분 강한 척 하는 사람들, 센 척 하는 사람들 더 부서지기 쉽죠. 그런 분들은 정말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의지할 때 더 강해진다. 이 표현 여기 나왔어요. You raise me up. 마지막 가사. 그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to more than. 자, more than 동그라미 치세요. 뭐보다 더 I can be. 내가 원래 될 수 있는 사람은 요거. 내 그릇은 요만한데 그거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준다. More than I can be. 자, 이렇게 해서 노래가 다 끝났어요. 왜냐면 후렴구는 계속 반복이에요. 바로 요 표현. I am strong. 발음 따라 볼게요. 노래 같이.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중에 꼭 찾아보세요. 자, 오늘 노래는 Westlife의 You Raise Me Up 노래를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 노래를 가사를 정확히 해서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함께 이 Recreation 동작을 배워보겠어요. 동작을 자 후렴구 외울게요. 당신 날 이렇게 세우시니 이제 오른손 먼저 You Raise Me Up 그대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자, 다 발음하면서 동작 해볼게요. 시작! You raise me up. So, 그래서 나는 저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다. So, I는 뭐 언제든지 오른손으로 I can stand on 이 산이에요, 산. Mountain, 산에 올랐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그대가 나를 일으켜서 폭풍 치는 바다를 걸을 수 있다. 두려움을 극복한다. 자, 요거는 역시 오른손 먼저 You raise me up. 앉았다. 일어나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You raise me up. To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걸어. 오른손 다리로 walk 걸어가는 거예요. 넓은 바다, 폭풍치는 바다 To walk on stormy seas 나는 강해집니다 I am strong 강하다 같죠? I am strong 해도 좋고요 I am strong 이래도 좋아요 I am strong 내가 그대 어깨 기대면 When I am 어깨 기대면 On your shoulder wave, wave, wave 춤추듯이 wave 따라해보세요. 옆에 누군가 있다면 어깨 기대는 거예요. Shoulders, you raise me up. 그대가 나를 일으켜 세우시니 나보다 더 큰 내가 된다.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세수대 같은 만한
그 그릇, 작은 그릇의 사람이었는데 큰 용기, 큰 다라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누군가가 그대를 일으켜 세우시니 그러면 저와 함께 후렴구 노래 불러보겠어요. 자, Westlife의 You Raise Me Up 노래로 여러분 동작과 함께하면서 노래 불러보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자, 여러분의 I love Pops English의 Welcome 쌤께서 혼자 라이브 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Thank you very much for attending my class. I love Pops English.